네, 일당백 인터뷰. 한 명이 나오지만 100명을 취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소박한 희망으로 시작했으나 예, 그런 아직 그 목표가 정도는 있죠. 못 미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유익하기는 굉장히 아, 유익하다. 그럼요. 네. 오늘 나오신 분은 진짜 또 게다가 너무 재밌으시까지 하잖아요. 자, 오늘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0인분을 하려면은 돈을 100배로 줘야지 그만큼 일하죠. 가만히 듣고 우리 일당백이 100불이라는 정말 맞기는 맞는데 저희가 출연료 드리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출연료를 100인분을 줘야 100명 가치를 하지 한명 출연료 불러서 100명을 뽑아 먹으려고 하는 야, 진짜 우리 나쁜 방송이네요 우리가 네. 열심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김현우 소장님의 대안을 우리가 빨리 찾아봅시다. 아, 네. 대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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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또 오늘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경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민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네. 동물을 물건 취급하지 마라. 딱 그냥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요렇게 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 요렇게 그게 뭐 동물을 저... 사랑하자 이런 건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사실은 물건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물건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네. 크게 당장에 달라지는 부분은 글쎄요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아 그래도 일단 이제 막 직접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동물 내가 키우는 동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이제 누군가의 책임이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를 들어 누가 내가 아끼는 소파를 망가뜨렸다. 네. 라고 하면 아끼는 소파이기는 하지만 반려 소파. 예, 반려 소파. 반려 소파라든가 그런 거 망가뜨리면 그냥 물건이잖아요. 네. 물건이니까 그게 재산상의 어떤 가치만 딱 측정해가지고 거기까지만 또 감가상각까지 해가지고 거기만 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물도 물건 취급을 했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유대감이라든가 정서적인 교감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딱 그 가격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물건이 아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또 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주에서 네. 동물을 물건으로 봅니다. 물건으로 보고 있어요. 아, 미국에서도? 네, 미국에서도. 그래서 과거에 2012년에 조지아주에 한 판결이 하나가 있는데 네. 어떤 부부가 이제 다른 곳으로 해외로 여행을 가면서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를 위탁업체에 맡기고 갔어요. 아. 요것 좀 이제 잘 케어를 해주세요. 예. 그 중에 한 마리는 건강하고 한 마리는 아팠습니다. 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건강한 강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예요. 어허. 보니까 뭐 약을 아픈 애한테 먹였어야 될 약을 건강한 강아지한테 먹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죠. 네. 아프던 개는 약 안 먹었는데도 잘 낫고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네. 그 약을 지은 뭐 어쨌든지 간에 슬프잖아요. 예. 슬프니까 그렇죠. 그때 7,500만 원, 우리 돈으로 7,500만 원에 대한 소송을 걸었는데 예, 법원의 판결이 그렇습니다. 일단 소중한 마음은 이해를 한다. 그 반려견을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은 인정은 하는데 네.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인정하나 그게 물건 이상은 아니다. 물건 이상으로 볼 수는 없어서 미국에서도 예, 정서적인 상실감까지 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동물을 물건으로 본다라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민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네. 위자료 부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확장되지 않을까 청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뭐 실제로 가능한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이제 주인장 백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죠. 네, 네. 보험과 관련된 얘기.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네. 생명보험은 진짜 생존과 사망에 대한 보험입니다. 죽고 사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사람에 대한 것만 예. 가능하고요. 손해보험 영역에서는 어떤 재산상의 손해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반려동물 보험이 예.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이니까 그 소유주에게 손해보험에서만 그렇죠. 한다. 이 물건이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나오는데 이게 물건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걸 약간 영역을 확장을 해서 이제 사실은 암보험 이런 건 암은 뭐 물건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제3보험이라는 애매한 영역이 있어요. 그런 이제 뭔가 애매한 것들은 그 안에다 넣을 수가 있는데 동물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이제 보험업법에 대한 영역이니까 이것도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각종 동물과 관련된 법들이 좀 파급 효과가 있겠다. 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은 뭔가
동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네. 동물을 기르던 주인에게 의외로 많은 보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그렇죠. 위자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다. 네. 야, 그 소송이면 내가 얘를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얘를 잃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픈지를 입증해야 될 텐데.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이 개구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도 위자료라는 걸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위자료는 내가 뭐 돈을 얼마나 벌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떤 이 잣대 기준이 있단 말이죠. 쭉 여지까지 뭐 보험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런 기준이 마련이 됐는데 사실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 기준점이나 이런 잣대가 판례가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반려동물로 인한 그런 위자료 청구 소송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판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뉴스가 될 판례가 아직 쌓인 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대개는 이 동물을 몇 년을 길렀느냐가 꽤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정이 더 쌓였을 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판사님이라면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7년이나 길렀다. 그럼 굉장히 아프겠네. 7개월? 이건 좀 그냥 본 좀 참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픈지에 대한 그걸 없습니다. 어떻게 입증해야 되지? 그럴 수 진짜. 있는데 뭐 사람도 첫눈에 반할 수도 있는 거고 강아지와 반려견 아니면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죠. 그 가족이 반려견밖에 없다. 그러면 더 친밀하다 이렇게 볼 수도 그럴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족이 없고 오로지 나의 오로지 유일한 가족. 유일한 가족이 강아지밖에 없다. 근데 또 이건 뭐 개인마다 좀 다르고 사람의 경험마다 다르고 그렇지만 예를 들면 남편도 있고 반려견도 있을 때 반려견이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거 하고 훨씬 더 높잖아요. 남편은 없는데 반려견만 있을 때랑 비교해보면 남편이 있는데 반려견이 있을 때가 더 반려견이 애틋하고 그렇다니까요. 우리 집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그래서 금요일이니까. 가족 숫자는 그게 누구냐 아무튼 어쨌든 되게 복잡하겠어요. 야, 이거 어려운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바뀌게 되면 그래서 그 동물 그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금융 상품도 있는데 그렇죠. 요즘 반려동물 신탁이라고 나온다면서요? 네, 반려동물 신탁이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나온 건 사실 아니에요. 한 5년 전쯤에 국민은행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려견을 키우다가 혹은 반려묘 고양이를 키우다가 내가 죽으면 내가 혼자 살고 있는데 내 고양이와 나의 강아지는 어쩌냐라는 것에서 출발을 한 거죠. 유산을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상속을 할 수 있다면 내 모든 재산을 우리 강아지한테 물려주고 그러면 이 강아지를 누군가 모시면서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잘 키워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민법에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밖에는 없기 때문에 유산 상속은 불가능해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는. 그래서 그걸 이제 대신할 수 있는 게 재산을 누군가한테 맡기고 맡겨놓고 이 고양이를 키워주거나 이 강아지를 키워주는 분한테 내 재산의 일부를 좀 드려라 라고 하는 게 신탁의 개념.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신탁 상품을 운영하는데 거기다 내가 미리 죽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해놓으면 죽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해놓으면 내가 죽으면 이 고양이한테 고양이를 키워주는 와서, 분에게 와서 잘 키워주고 밥도 주고 얘를 잘 키워주세요 하고 그걸 금융회사에 맡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 들어가는 사료나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게 뭐 보통 한 달에 11만 원 평균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한 마리당. 그러면 넉넉 잡아서 한 15만 원 정도 잡고 1년이면 180만 원이잖아요. 누군가 키워주면은 요 정도의 돈 한 달에 15만 원 정도를 드리는데 그분에게도 수고비는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 30만 원 드린다. 그래서 매달 한 40에서 50만 원씩 이분한테 생활비, 내 반려견을 키워주는 사육비 이런 식으로 좀 드려라라는 걸 내가 친한 사람이나 우리 가족한테 맡겨놓으면 처음 한두 달, 한두 해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나중에 이제 사람을 못 믿는 거죠. 그렇죠. 사전에 그냥 이분한테 돈 드리고 내가 죽으면 이 녀석을 좀 잘 돌봐주세요라고 하는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못 믿는 거죠. 아니 근데 금융회사는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 강아지가 밥 주라고 했는데 굉장히 후진 밥을 준다던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밥을 띄엄띄엄 줄 수도 있고 그걸 감독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사실은 금융회사가 직접 키우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계약서상에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우리가 나와 있는 예금, 적금, 펀드 같은 상품이 아니라 신탁사, 이 돈을 맡아가는 이곳과 나와의 계약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A 브랜드 뭐 네. 어떤 메이플레이처의 게사료를 꼭 이한테 매겨야 된다. 어, 네. 그런 게사료가 있다. 그런 게사료가 어. 있는데 매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영수증을 그것만 끊어왔을 때만 지급을 해줘라. 아, 그런 그렇게, 식으로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도 지정할 수가 있다. 네, 명시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아, 그거는 이제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아. 그렇게 이제 사전에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은 이 사람이 데리고 네. 와서 보여주도록 해라라고 한다면 신탁회사 안에 그 창구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나 행정사 이분이 이제 감시인입니다. 심지어 네. 감시인 제대로 이 강아지를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지를 확인하게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 아, 제3자의 확인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감시인이 신탁회사인 거네요. 신탁회사가 고용한 사람이거나 사람. 어쨌든 그렇죠. 신탁회사가 잘 지급되는지 감시한다. 그렇죠. 돈도 갖고 있으면서 네. 그래서 잘 지급하면 내주고 아니면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게 이런 쪽 말고도요. 그 네. 건축 건설하는데도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안 기자가 네. 건축주예요. 네. 집을 하나 예쁘게 짓고 싶어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시공사예요. 네. 예쁘게 지어주세요 하겠죠. 네. 내가 예쁘게 짓는지 대충 벽돌 빼는 줄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우리는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안 기자는 누구 하나를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PM이라고 해서 하나 맞아요. 전문가를 세우는 거예요. 네. 나 대신 나는 감시를 못하니 얘를 좀 나를 그 감시해줘라 네. 라고 하고 중간에 당연히 비용을 주죠. 네. 근데 주는 안 기자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드냐면 쟤를 어떻게 믿느냐라는 그렇지, 겁니다. 그렇죠. PM은 둘이서 붙어먹을 수 있는 그 PM하고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네. 붙어먹는 PM이 시공사한테 가서 네. 제가 당신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사실은 뭐 저 분이야 집 한 채 짓는 거고 나는 당신하고 현장에서 앞으로 자주 만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렇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한테 주면 네. 감시 설렁설렁 해줄 테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합시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그렇죠? 어떻게 감시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긴 한데 신탁사가 제대로 일을 하느냐 네. 감시 일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라이센스 영역이기 때문에 신탁사 네. 증권사나 네. 은행이 되겠죠. 네. 증권사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거고 그 강아지한테 줘야 될 돈 물론 이제 공돈이긴 하겠지만은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큰 뭔가 노력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돈만 그것만 확인하고 주면 되는데 네. 그거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그거 좀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안 하게 된다면 라이선스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니까 걸리면 그런 부분에 나중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한번 걸리면 큰일 난다. 그렇죠. 그런 거죠. 중간에 뭐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돈을 신탁회사한테 맡기고 네. 토지나 이런 걸 맡기고 당신이 중간에 시공사는 이분이 공사대금 다 줄지 안 줄지 모르겠고 네. 이분 입장에서는 이분이 제대로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우리 중고거래도 보통 중간에 에스크로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중간에 한 게 네. 신탁사인데 이제 김 소장님 말씀대로 이 라이센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라이센스를 뺏기는 문제 때문에 네. 그 정도 리스크를 안고 굳이 그 개가 뭐라고 그 개사료 잘 주는지 안 주는지 괜히 신경 안 썼다가 네. 평판 나빠지고 라이센스를 잃으면 훨씬 큰일이니까 그게 사실은 유일한 안전장치죠. 뭐 아까 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붙어먹었다가 아무도 모르게 되면 아, 그러니까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어른들의 그런 거래에서는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데 없죠.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술 파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술 장사하시는 분들은 술을 어디서 예를 들면 마포에서 술 장사하시는 분은 네. 거기서 술을 때울 때 경기도 양주에 가면 싸게 준다고 해서 거기서 술 사다가 자기 가게에서 팔면 안 돼요. 네. 그 지역에 있는 주류 도매상에서만 그렇죠. 에서만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류 도매상은 그 지역 독점을 줘요. 많이 남겨 먹겠죠 당연히. 네. 그럼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냐. 주류 도매상들도 서로 경쟁하게 해야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독점을 주는 이유가 주류 도매상들이 하는 일 중에는 저 가게는 술 몇 병 나갔고요, 조개는 몇 병 나갔고요, 조개는 몇 병 나갔다는 걸 국세청에도 이제 일러 바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주류 도매상들을 막 경쟁시키고 그러면 라이센스 막 아무한테도 주고 그 독점을 유지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런 건 있어요. 주류 도매상이 식당 가다가 식당 분이 아유, 주류도매상 하시기 어려우시죠? 그냥 제가 한 달에 얼마 드릴 테니까 우리 회사한테는 술 납품 안 했다고 하고 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나도 얼마나 주류도매상 내년에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체계가 무너지는
결국은 그런 안전장치들이 라이선스 때문에 작동을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이게 네. 실제로 신탁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얼마 전에 한 네. 2월인가 3월 정도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강아지가 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5억 달러를 물려받았다, 상속받았다. 네. 미국 상속이 돼요? 아, 이게 그게 신탁이었습니다. 아, 신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 기사 제목이 강아지 하나가 500만 달러를 상속받았다라고 네. 되어 있지만 네. 사실은 이 강아지를 키워주는 옆집에 미사 버튼이라는 분이 있대요. 네, 네. 평상시에도 잘 돌아와줘서 강아지한테 이제 신탁회사에 500만 달러를 맡기고 네. 이 개 소유권은 이분한테 넘긴 거죠. 그래서 아. 이분한테 지급이 되도록. 강아지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 그렇죠. 아. 결국은 이분한테 이 개를 아. 맡아서 길러주신 분한테 지급이 되도록.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강아지가 이제 또 수명이 인간보다는 네. 짧다 보니까 네. 중간에 뭐 무지개다리를 건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돈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 돈의 처분까지도 계약서상에 써놓게 되면 여지껏 길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서 이분한테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3자에게 상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계약 내용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쌀 것 같죠? 네. 네. 별로 얼마인지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이렇게 개가 없어가지고 아니 뭐 신탁을 맡기는데? 네 그런 거 맡기는데 아 맡기는데? 네 맡기는데 그 내가 내야 되는 수수료 같은 그렇죠. 게 얼마냐? 증권사나 은행이 뭔가 그 일을 해주는데 얼마나 들어갈지 안 궁금하신가요? 그거 관리하는데 실비는 당연히 줘야 될 거고 실비는 예를 들면 사료를 꼭 신탁회사가 사서 주세요 못 먹겠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였죠. 귀찮은 장보는 비용은 다 들어갈 거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뭔가 관리해주는 돈이 뭐 1년에 1억이 들어가면 네. 1억이 한 매년 한 1-2%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보니까 이제 뭐 금융사마다 다를 텐데 모 금융사 네. 같은 경우에는 맡겨놓는 돈 기준에서 10억 이하면은 네. 500만 원 1년에? 아니요 원타임 500만 원 끝입니다. 그러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내 강아지가 얼마나 오래 살 줄 알고 그 영수증 매번 확인하면서 매달 이거 지급을 해주냐 그랬더니 남아있는 돈이 굴러갈 거 아니에요. 네. 아~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도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RP에다가 그냥 안전하게 넣어주세요. 네. 혹은 뭐 채권으로 굴려주세요. 이런 계약을 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으니까 네. 그건 그거대로 가져가고 그건 신탁회사 가져가고 그쵸, 그건 그쵸. 가져가고 네, 그거에 대한 뭐 별도의 운용 보수를 받는 건 아닌데 우리가 펀드를 가입해도 운용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신탁회사의 노림수는 돈을 받아오는 거였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네. 서비스로 해주는 거고 플러스 뭐 500만 원은 진짜 심부름 비용이고 그건 이제 금융자산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고 부동산 자산이면 관리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붙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만큼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언제 한번 신탁회사 계신 분 모셔다가 네. 신탁회사는 뭐 어떻게 돈 버는지 그 얘기 좀 들어봅시다. 신탁 재밌을 것 같아요. 은행은 어떻게 버는지 대충 알잖아요. 네네네. 증권사도 이제는 좀 알잖아요. 네네네. 신탁회사 한번 모셔다가 아니 그러니까 요즘은 자녀가 이제 모시질 않으니까 잘 안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왜 웃으세요? 댓글 중에 네. 오늘부터 강남계랑 친하게 지낸다. 그렇죠. 강남계는 상속 그 신탁회사의 상속을 받을 수도 있네. 네. 이게 근데 이런 게 천재다. 이런 게 다양해지면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가 이런 신탁이 잘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일본의 상품을 보니까 생명보험하고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로 주게끔 미리 계약을 체결해놓고 내가 지금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돈이 없지만 내 강아지가 그리고 나는 생명보험 가입해놨다. 그렇죠. 내가 죽으면 사망보험금 나올 테니까 이건 이래나 가져가라. 네. 대신에 내 강아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도록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하는 상품을 패키지화 해가지고 예.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게 강아지를 그럼 누구한테 믿고 맡기냐. 사실은 네. 옆집 사람도 네. 요즘에 모르는 상황에서 네. 뭐 강아지를 안 키워 아무리 내가 친한 친구라고 해도 이 친구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맡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그런 것들을 공공에 맡길 수 있도록 공공에서 강아지를 잘 돌보시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이런 분들이 뭐 연결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산업들도 한번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거 뭔가 이게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면 네. 그러니까 즉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트렌드가 생기면 네. 여기에 이제 그 연결되는 그럼요. 조금 그럼요. 나쁘게 말하면 붙어먹는 네. 참 그런 다양한 인더스트리가 예, 야, 네. 많이 생기네요. 야,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그
안 기르시죠? 안 기릅니다. 예. 김현우 소장님도 안 기르시죠? 네, 저도 예, 못 기릅니다. 기르시잖아요. 반려동물. 아, 저요? 네. 저는 강아지 이제 기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예전부터도 이제 그 저는 기르지 않은 쪽이었는데 저의 존경하는 아내님께서 네. 너를 기르고 있는데 뭘 또 기르냐 그런 이유로 안 기르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외로운지 그래도 들어오던 강아지가 안 들어오니까 네. 이상하다 싶었는지 이제 그때 강아지를 한 마리 더 들려서 몇 달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요거 소식 하나 알려드려야겠네요. 7월 19일부터 네. 이제 9월 30일까지 강아지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2개월 네. 이상 된 강아지 어디에 등록해요? 반려동물 이 등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려동물 등록이라고 네이버나 네. 다음 네. 검색창에 쓰시면은 네. 방법이 나오는데 예, 외부 인식칩이나 내부 인식칩을 심어가지고 이제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생성을 해주는 거죠. 이게 아, 그래요? 네, 의무예요. 모든 강아지들은 안 하면요? 안 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 근데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모르는데 사실은 그거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과태료 매기는 군청이 어떻게 아냐? 지금 모르죠. 네. 지금 사실 몰라서 모르는데. 그것도 2월 10일부터 어떻게 되었냐면 강아지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고 팔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최근에 네. 바뀌었나 봐요. 2월 10일부터 네. 그게 그 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아직 많다 보니까 이거 그래도 등록했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10월 1일부터 그래서 집중 단속에 나선대요. 그러니까 단속하기 전에 빨리 자진 신고하셔라. 어떻게 단속을 해요 그걸? 모든 강아지는 뒤에다가 번호판을 붙이고 달아라. 이게 아니면 그걸 어떻게 단속해요? 스마트폰을 딱 대본다. 등록돼 있는지 안 되는지. 이 단속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못한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게 왜 중요해요? 왜 등록하는 게 중요해요? 왜? 뭐 강아지를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의 뭐 차원도 있고 네. 유기견의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키우다가 우리가 이 나쁜 맛 먹고 강아지나 이렇게 또 버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발견되면 이제 찍 칩 인식해서 그렇죠. 이놈이 버렸구만 용산구 안승찬이네 그렇게 보내준다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또 이제 보험 가입할 때도 반려견들 보험들 있잖아요 이런 거 가입할 때도 이런 등록증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7월 19일부터 9월 말까지 등록증 없으면 이 강아지가 그 강아지 보험을 할 때 보험 적용할 때 이 강아지 저 강아지 알 수 없다 그렇죠. 칩을 몸에다 심는 겁니까? 몸에다 심는 것도 있고 외부형도 있어요. 목걸이. 네. 개목걸이. 몸에다 심는 게 좀 비싸더라고요. 그럼 개목걸이는 옆에 개한테 이렇게 달고. 그러니까 나도 예를 들면 개를 두 마리나 세 마리 기르던가 아니면 네네. 그냥 동네에서 한 마리만 이렇게 길러서 초코 이렇게 하고 칩 하나 해놓고. 아니 혹시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중에 외장형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면 저는 외장형도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안 키워보니까 네. 내장 칩은 안에다 심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다 뭐 어떻게 외장형 무선 장치가 있대요. 네. 그거는 네. 이제 뭐 아마 목줄이나 이런 데 하긴 할 텐데 채팅창에서 토찌님께서 등록을 안 하면 병원 갔을 때 치료 못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장형이나 내장형의 삐릭 이게 있어야 등록해준다. 아 이거는 말 되네. 그렇죠. 저는 잘못해서 안 지키면 수의사 라이 센스 안 된다 뭐 이러면 동물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은 작동할 텐데 라이센스가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질서를 유지하는데 아주 아직 안 하셨죠? 네. 언제? 저는 안 했고요. 저 저희 강아지도 아직 안 했습니다. 혹시 뭐 하셨을 수도 있죠. 안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 했으면 하는 거면 저보고 시켰을 텐데 아직 네. 그런 심부름 안 한 걸로 봐서 네. 그게 한 시술비 포함해가지고 만 원 기계값 네. 해가지고 뭐 3천원에서 몇만 원 한다니까 요거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애완동물 실손보험 있지 않습니까. 네. 애완동물 많이 아파서 치료비 많이 나오면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일부 받는 거 예. 그것도 그게 그렇게 고민이래요. 그러니까 세 살 초코 뭐 이렇게만 해놓고 가입해놓고 예. 그렇지. 병원에 가면 얘가 초코인지 바닐라인지 모르죠.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등록번호가 없으면 치료를 안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에 대한 보험 사기는 걸려낼 수가 있겠죠. 몸 안에다 넣는 거면 확실하겠네요. 초코는 초코고 바닐라는 바닐라지만 목걸이에다 하면 네. 바닐라 아프면 얘 초코야 일로 와봐. 너 목걸이 일로 와. 바닐라한테 걸어주고 얘가 초코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보험회사 분이 이 반려견
그 보험을 많이 판 보험사인데 진짜 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정말 우리가 중단할 수도 없고 미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개가 우리 보험 가입한 개인지 아닌지 확인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게 등록이 그나마 많이 안 돼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 강아지는 그게 또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고양이나 다른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아예 불가능하니까. 아예 불가능해요? 등록 지금 의무는 강아지밖에 없고 고양이는 지자체별로 시범적으로 등록을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큰 시도에서는 지금 고양이도 등록은 가능해요. 일부 네. 도시 제외하고 네.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 우리 고양이 잃어버렸을 때 그거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사비 들여서 하시면 되는 거고. 어떻게 안 등록을 한다고 어떻게 찾아요? 등아 만약에 잃어버렸는데 누가 아, 칩 그, 이거 칩 그쵸? 고양이는 내장 칩밖에 안 돼요. 지금 외장 칩은 안 된다고 합니다. 내장만 된다. 내장만 된다. 고양이가 다 그게 고양이는 다 할 수 있어. 내장만 되는데 그것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뭐 보험들이 그런 뭐 비문 같은 거 우리 사람들은 지문이지만은 코 네. 그런 거 네. 찍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서 아, 강아지를 코 네. 구별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하. 아직까지도 구멍이나 허점은 조금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야 우리 천재들 모여 있는 네. 유튜브 채팅창에서는 마침 나오시네요. 블록체인으로 이걸 할 수 있답니다. 멀리요 또 블록체인으로 와. 아니 그냥 얼굴로 그 인식하는 뭐 그런 기술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강아지 얼굴을 인식하는 것도 그건 아닐까?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있긴 있겠죠. 사람마다 사람은 구별하잖아요. 네. 안승찬과 이진으로 구별하잖아요. 네. 그래서 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사진을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뭐 코 비문 등록하고 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안 기르십니까, 안승찬 기자는? 기를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바빠서. 아 집에서. 기르고 싶은데 그 집 사람 일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맞아요. 사실은 그 저도 그 강아지 동물은 좋아하는데 네.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집에.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서열이 거의 네. 제일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강아지를 키우면은 아, 내가 아내분, 자녀분, 네, 안승찬. 네. 그렇지. 그런데 네. 강아지에 좀 밀릴 것 같아요. 왠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 우리 기자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저쯤 되면 당연히 밀리는 거지 내가. 이제 인정하시고 그럼 우리 여름에 막 매미 소리 들리고 그러면 또 쟤한테도 밀리겠구나.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은 대부분 네, 다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아, 아닙니다. 채팅창에서는 네. 네. 이 프로네는 뭐 기르십니까? 네. 저희는 푸들 기릅니다. 푸들. 푸들. 아 푸들. 털이 안 빠지더군요 정말. 예. 강아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요즘에 하는데 네. 과거에는 정액 보험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질병 있으면 혹은 뭐 슬개구 탈골 일어나면 10만 원 드립니다. 20만 원 드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네. 네. 사람들 실손보험처럼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 50에서 한 70% 정도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아 그래요? 다 내주고 자기 부담금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담금이 그러니까 한 30에서 50% 정도 와, 있고 맞네. 그리고 많죠 내가 부담해야 될 게 네. 그리고 여기에 일일 한도가 굉장히 작아요. 뭐 통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15만원 뭐 수술은 최대 200만원까지만 이렇게 걸어놨어요. 아 통원 15만원이면 하루에 가서 고치면 15만원 더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은데 많죠. 네. 15만원까지만 해드리고 한, 네. 거기서도 아. 보험회사는 10만원만 냈겠습니다. 아 최대 한도 넘어가면 그냥 어차피 자기 부담금이 들어가는 것들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보장의 한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그럼 50만 원 나왔어요. 네. 나와서 치료받고 왔는데, 네. 데려왔는데 50만 원일 수도 있죠. 수술 하루에 딱 내가 끝내고. 넣은 돈이. 네네. 그럼 그 중에서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거기에서 이제 50%짜리를 가입했냐, 70%짜리를 가입했냐가 다르겠지만 50이라면은 원래 50만 원 중에 25만 원을 줘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게 한도가 15만 원 정도니까 15만 원 15에서 끝. 아 그럼 얼마 못 받네. 얼마 못 받죠. 근데 네.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뭐 하루에 몇십만 원, 뭐 입원하면 몇백만 원 깨지는 것도 일도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보험에 들어도 다 커버가 안 되네요. 그렇죠. 안 되는 네.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뭐 예방 접종 당연히 안 되고 또 예방 접종으로서 피해갈 수 있는 질병들은 또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뭐 중성화 수술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안 되고 네. 안 되고. 네. 그리고 이미 걸려 있는 질병 당연히 안 되고. 아유. 가입 가능한 그 강아지나 고양이의 나이도 뭐 8살 이때까지만 받아주고 그 이후는 안 받아주고 이거 뭐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서 보험료도 뭐 1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쭉 올라가는 구조.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실손보험보다
이 사람한테 한번 대여서 그런지 보험회사들이 아주 치밀하고 아주 손해 안 보게끔 네, 아주 바닥 수준으로 맞춰놨어요. 아, 네. 그 어디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손해 안 보게. 우는 소리였네. 돈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게. 과거에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할 만한 보험들이 몇 가지 뭐 특약들을 보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네. 그냥 대부분 이런 실손보험 위주고 아하.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된다면 뭐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 나오는 뭐 위로금 혹은 사망했을 때 나오는 뭐 위로금 아니면은 남들한테 피해를 끼쳤을 때 그런 이제 배상 책임 보험 특약들도 있는데 아 맹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무보험입니다. 네. 그럼, 의무보험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맹견은 의무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아, 배상. 예. 남들을 물어가지고 물었을 때? 예. 그것도 의무적으로 이건 이제 2월 10일부터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비용들은 뭐 크게 비싸지는 않으니까 꼭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동물병원 치료비 예, 표준화 동물에 대한 다양한 상식들 뭐 채팅창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하기야 이게 그냥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또 실수를 했을 겁니다. 특히 50대 남자들이니 또 얼마나 50대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만으로는 40대 남자들이니 얼마나 눈치 없었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 하여간 저희는 또 오늘 이 정도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그럼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서운하다. 금요일이라 네. 뭐 다른 얘기 할까요?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네. 아, 아무 없어. 뭐 준비해온 소식 없어요? 없습니다. 뭐 물어보실 거 없나요? 뭐 채팅창으로 뭐 물어보실 거 없나요? 물어보시면 무엇이든 웬만한 건 제가 맹견의 기준이 뭐냐? 야, 최현주님. 예, 그렇지. 다섯 종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아예 종류를. 네. 도사견, 뭐 로트와일러. 강아지는 때때로 맹견이 돼요. 그래서 종류가 따로 있지 않아. 근데 여기서는 이 맹견의 예.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다섯 종을 정해놓고 이 다섯 종의 예, 개에 대해서 도사견, 예. 로트와일러, 뭐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뭐 아메리칸 뭐 이상한 어려운 딱 정해져 있는데. 있네요. 아예 맹견이라고 명시가 되어 예, 있는 거네. 딱딱딱 정해져 있는 다섯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 우리 개가 사납다 그래서 맹견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세남자님이 신탁 관련해서 네. 동물 신탁 말고 사람 신탁, 뭐 증여나 이런 거 관련해서 네. 네. 제대로 한번 좀 알아보고 해달라 말씀 주시네요. 저희가 또 그럼 섭외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죠. 예. 그리고 사람 신탁을 먼저 했어야 될 것 같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일단 강아지 저희는 섭외되는 순서로 합니다. 저희가 뭐 이거 주제하고 저거 주제하고 뭐 이렇게 손 없는 날로 배차고 이렇게 할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먹어야 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냥 섭외가 되면 반갑고 그렇습니다. 여기 앉은 만만할 사람이에요. 네. 만만할 사람. 오라 그러면 오는. 알겠습니다. 저희도 김현우 소장님 자꾸 모시고 싶겠습니까? 왜요? 그거요. 다들 즐겁다고 하시는데 유쾌한 금요일 저녁 보장해드리는 김현우 아닙니까? 출연료 100인분 달라고 그러고 출연료 안 주셔도 진짜 근데 여기 3프로TV 백브리핑의 힘이 좀 세더라고요. 왜요? 구독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어디 구독자? 골드러시. 골드러시. 이거 한번 얘기하려고 전략적으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두 개 채널이 있는데 골드러시는 거기 이제 댓글에 3프로 이거 보고 뭔지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재밌어서 왔다는 댓글. 김현우 소장님도 본인이 하는 유튜브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개인이 하는 거고 광고 붙으면 개인이 돈 버는 돈 부모 TV라고 있고요. 골드러쉬하고라고 그냥 출연료만 받는 남의 채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디가 늘었어요 했더니 남의 채널 얘기하는 거 봐. 왜 그래? 저렇게 착하면 안 돼. 사람이 우리도 친하게 지내면 안 돼. 그러게 착한 게 좋은 건 아닌데. 또 나와주세요. 저기 러스티보이님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백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쉬셨다가 글로벌 라이브까지 끝까지 보고 가시든 마시든 저희는 상관 안 하겠습니다. 저희와 다음 주 저녁에 7시에 보실 것만 약속드리면 저희는 뭐 돌아가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